이젠 보여야 해. 뭐가 문제일까? 잘 보이시나요? 좋아.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일본 화보에서 제 표지 모델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약간 설레기도 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잘 찍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정말 좀꽤 오래 찍어 그래가지고 스포해 달라고요. 기사라고 하나요? 거기 제나 보이프렌드 거기에 이제 섹시라는 문구를 사용하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다네 그렇습니다. 의상도 너무 이뻐가지고 되게 각양각색의 의상을 점점 내려가네. 되게 각양각색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생각할 수 있겠어요. 촬영은 만족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에디터분도 되게 잘 해주셨고,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여러 가지 컨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상을 소화하다 보니까 힘든 것보다 어쨌든 모델이 하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다양한 그림들을 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만족스럽고 해서 어떤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 사진이나 써도 다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꽤 나중에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기사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었냐고요? 이번 일본 와서 찍었습니다.
더 바빴구나, 맞아요. 오늘 종우랑 윤우랑 스키야키 먹고 왔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윤우랑 종우랑이요. 식단은 당분간은 콘서트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은 좀 먹고 다시 시작해야죠. 정말 세상에 행복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첫날에 이제 일본 콘서트 첫날에 이제 긴장이 있어서 이제 전 둘째 날부터는 좀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상이가 이제 또 데자뷔 때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여상이는 둘째 날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데자뷔 끝나고 저 퍼포먼스 끝나고 이츠유 끝나고 이제 환복하는 시간에 실버라이스로 환복하는 시간이 좀 남았어가지고 이제 여상이한테 가서 고생했다 이제 먹자 이러면서 둘이서 지금은 맛있는 걸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호떡즈 고생했다. 맞아요. 또 가끔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때 이제 에이틴이 함성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간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뭔가 되게 보람차고 되게 뿌듯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한 번씩은 이런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밖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좀 다시 원동력도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지금 호텔 방입니다. 지금 원동력이 생긴단 말을 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좀 원동력을 많이 얻다 보니까 이 정도의 보람 있고 되게 뿌듯하는 그러면은 앞으로 진짜 더 힘들지 않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인셉션 준비할 때는 제가 얘기했던 거요. 인셉션 준비할 때는 진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막
물도 안 마시면서 막 그렇게 힘들겠는데, 오히려 되게 건강하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냥 변도 딱그 정도였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서트라는, 그때는 저희가 또 상황이 좋지 않았어서 팬분들을 못 만날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원동력이, 이게 이번에는 뭔가 팬분들을 만난다라는 생각에 좀 설레면서 되게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살짝 걱정도 있었죠. 뭔가 어쨌든 라는 게 의상을 입고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조명이 어떤지도 감이 잘안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게 나와가지고. 뿌듯합니다. 화보도 잘 나오길 바랍니다. 우산아 여행 어땠냐고요? 우산아 여행 재밌었어요. 되게, 원래는 후지큐를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눈이 와서 안타깝게도 못 갔거든요. 근데 못 갔었는데 제가 그래서 플랜을 짰죠. 어떻게든, 왜냐면 쉬는 날이 하루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 슈퍼제이인가 봐요. 그래서 딱 점심에 밥 먹고 오후에 팀랩을 가서, 팀랩이 도쿄가 원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팀랩을 갔다가, 근데 제가 계속 템랩이라고 해가지고 팀랩을 갔다가 이제 저녁에 쇼핑몰 잠깐 좀 들려서 구경 좀 하고, 이제 저녁에 고깃집 가서 고기 야끼니쿠 먹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지고 우영이는 카메라 들고 계속 찍고, 막 산이랑 저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되게 좋았어. 팀랩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시간만 있으면은 더 오래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제이다 보니까 제주를 하러 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좀그 하루를 그냥 팀랩을 구경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네. 다행히 눈이 왔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보냈다. 진짜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랬던 거 봤죠. 저는 이제 원래 멤버들이 작업을 하거나 뭔가 커버 영상을 하거나 뭔가 이런 거 있으면 그 과정이 조금씩은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단톡방이라던가 뭐 이런 필요한 요소들을 하는데, 윙기가 준비하는 거는 진짜 티저 사진을 보고 처음 봤어요. 그냥 제목이 터널이고 이런 자작곡을 준비하는 건 알았었는데, 진짜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베일에 쌓여 있던 거였는데 보자마자 와, 되게 힐링 되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락적인 요소도 있어가지고 같은 숙소인데도 몰랐다고. 맞아요. 이게 작업 민기가 민기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운 받아야죠. 저는 멤버들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작업실은 지금 거미줄 쳐질 게 생겼어요, 지금. 이번 한 달을 콘서트에 다 매진시켜가지고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안무 배우기도 너무 급급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준비했냐면 제 방에 큐시트를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BBT 형들이 안무 시안을 진짜 멋있게 찍어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해보면서 막 붙여도 보고 그리고 또 따로 시간 내서 안무 연습 더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운동하면서 막 노래 틀고도 춤도 춰보고 저희 지하 트레이닝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는 저희 거의 저희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막 보통 벗은 다음에 춤도 춰보고 막 이미지 트레이닝 되게 많이 해보고 그래서 하루가 진짜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과 갔다 온 다음에 연습하고 단체 연습하고 하고 막 피팅도 엄청 하고 네. 진짜 바빴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틀리지 말자가 목표였는데 이게 일주일 딱 남았을 때 뭔가 장착이 된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첫날에는.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저만 아는 실수도 좀 있었는데 둘째 날에 이제 딱 그런 것마저 밤에 메모장을 딱 켜서 끝나자마자 메모장을 켜서 틀린 부분이랑 좀 아쉬운 부분 체크해가지고 이제 다시 아침에 리허설 때 해보고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아직 저희가 이제 6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아무튼 6년 차이지만 어떤 무대를 하든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긴장이 좋은 게 시작하자마자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노래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팬사인회 할 때도 살짝 긴장해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시다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떨린다. 긴장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다를 거 없거든요, 사실. 어쨌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은 그 컨디션도 좀다 다르잖아요. 제 컨디션도 다 다르 그치만 이제 정말 귀한 시간을 써서 와주시는 건데 어쨌든 뭔가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되게
좀, 아,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다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 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뭔가 팬사인회나 이제 영상통화 팬사인회 할 때는 좀, 저도 약간 목소리를 이렇게 멋있게 내고 싶은데, 약간 이상하게 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좀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능이나 이런 콘텐츠 같은 거 찍을 때 어머니가 계속 얘기해 주시거든요. 아,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많이 보여드리게 된것 같아서 보기 좋다. 근데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데뷔 때는 진짜 못하고 약간 워낙 또 초면에 좀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 모습이 있는데 저 슈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편해지다 보니까 저 슈퍼이인데 낯을 가려요. 그래서 첫 만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친해지고 나면은 좀 떡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긴 하죠. 원래 진짜 MBTI에 대한 제가 MBTI 검사를 딱두번 해봤거든요. 처음 이제 콘텐츠 찍는다고 두 번째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뭐 다시 받아볼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좀 약간 오기 같은 거 있었거든요. 알파벳 따위로 날 정의할 수 없어. 근데 약간 지금은 좀 맹신하게 됐어요. 과학이야. 진짜 과학인 것 같아. 빠져들어요. 재밌어. 그리고 제 성격이 워낙 너무 잘 드러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진짜 ENFJ가 된것 같아요. 100%일 듯? 아, 제가 이제 저희 그 케어해 주시는 형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슈퍼 T세요. 근데 막 T랑 F랑 이렇게 다투고 계신 거예요.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근데 저는 슈퍼 F라 그 T를 이해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F인데 왜 T를 이해할 수가 있지? 이러니까 저는 F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T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네.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별걸 다 공감. 별걸 다 공감합니다. 평화주의자, 맞아요. 그 얘기하셨어요. 성우는 평화주의자야. 제이도 100기 나올 것 같다. 아, 제이는 근데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즉흥적일 때를 좋아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꽤나 즉흥적이었어요. 근데, 뭔가, 한살한살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계획적인 면모가 많아진 것 같아요. 박애주의자가 뭐예요? 박애주의자 기질이 있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 다 이해하고.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멤버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멤버들이 배려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참 착하다라는 생각을 좀 근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였으면은, 뭐, 물론 제가 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 나였으면은,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쟤는, 이런 와중에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멤버들 참 착하다. 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 또한 F. 알겠습니다. 아, 근래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느꼈던 멤버가 홍중이랑 우영이랑 여상이한테 느꼈었어요. 네, 물론 다른 멤버들도 다 했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상황에서는 립밤 바를 거라고요? 아니요. 좀 이따 화장 지울 거라. 지금 밥 먹다가 입술도 다 먹어버려가지고 입술 색이 없는데. 아토피 좀 어떠냐고요? 아,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여기 일본 측에서 약을 구해주셔가지고 이따가 씻고 바르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은 먹었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점심 먹고 먹었어요. 산이가 차 자꾸 따라다니던데, 아, 그거는 오해예요. 제가 따라다니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곧 12시네요. 화장 지우는 방송 가능하냐고요? 그럴 리가. 저 그래도 쌩얼 라이브 자주 하잖아요. 옛날엔 진짜 오래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전 진짜 제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달 정도 에이틴이 프롬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아, 참. 뭐랄까. 그냥 나를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었나, 이게? 싶은 거죠. 내가 뭐, 내 성격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체를 보여줘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약속을 딱 했거든요. 그날에 이제 배웅하면서, 약간, 아,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그냥 사람이 되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좋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꽤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그냥 뭐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렇게 다 보여드리면 뭔가 그것마저도 참 가치 있지 않을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꼭 메이크업을 하고 꼭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물론 그게 연예인으로서 뭔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간 될때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취미나 나의 생각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더 우리에게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시간은 참 빠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가끔은 그냥 혼자 있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티니들이 안 기다려줄 거 아니란 걸 저는 알거든요. 또 제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갖더라도 우리 티니들은 저에게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했던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절대 혼자만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조급해서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편한 대로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 많이 하고 나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기다려 주실 걸 너무 아니까. 저도 어디 안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제 배터리도 6%네요. 이제 전 씻고 내일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헤매가 젠장. 오늘 1번이었고. 그래서 씻고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떡랑이는 잘 자요. 오야스미. 바이바이.